안녕하십니까. 안백준 스웨거. 골프 선수의 수익. 뭐 시원하게 1등부터 말씀드릴게요. 2022년 코리안 투어 상금 랭킹 1등. 7억 9천만 원. 와. 오, 2022년 1등이 7억 9천만 원 벌었더라고요. 이제 뭐 2등, 3등 이렇게 갈 일이 없을, 너무 오래 걸리니까 10등. 10등이 4억. 세전으로 10등이 4억. 그리고 20등이 2억 9천, 30등이 1억 9천만 원, 거의 2억. 그리고 그냥 바로 70등을 갈게요. 8,700만 원. 1년 동안 이제 70등 안에 들어야지 다음 연도 출전 자격을 얻는데, 그 70등이 8,700만 원. 100등으로 끝나잖아요. 상금 랭킹 1년 동안에서 100등이면 3,400만 원. 그러니까 이건 적자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시합 상금만 얘기한 거고, 보통 이렇게 보면 모자에 모자에 메인 스폰서가 있고, 옆에는 이제 사이드로 이제 서브 스폰서가 있거든요. 원래 메인 스폰이 뭐냐면은 모자랑 왼쪽 가슴, 이 메인 스폰. 어떤 선수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돈 안 받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억씩 받는 선수도 있죠. 예. 특급 선수들은 3억, 특급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1억 해가지고. 이렇게 시드를 딱 봤잖아요. 이제 출전 자격이 생기면은 용품사에서 일단 클럽이랑 이런 거는 골프 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해줘요. 베테랑이다 하면 이제 거기다 이제 추가적인 금액 지원도 해주거든요. 뭐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해서 많게는 이제 몇천만 원 단위로 이제 올라가고, 의류도 똑같아요. 의류도 처음에는 이제 지원만 받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생기고 이제 믿을만한 프로님이다 하면은 이제 뭐 돈을 이제 추가적으로 받기도 하고. 아, 일단은 제가 일본 투어를 뜰 때 공, 장갑, 신발만 했을 때 3천만 원이었어요. 1년에. 네, 1년에. 다양하게 수입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지극히 이제 저희 코리안 투어 일부 골프 선수들 남자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레슨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레슨도 이제 매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알바식으로 레슨도 하시는 프로님들도 계시고, 뭐 광고 촬영 해가지고 뭐 방송 해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고. 지출 아 엄청나죠. 뭐 KDP가 그냥 뭐 하루에 뭐 십몇만 원씩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 컷 통과한다는 기준 하에 4일이고요 연습 라운딩 5일, 보통 5일 이렇게 개인 캐디를 고용을 해요. KDP가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인센티브로 하는 계약 제도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하루당 해서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숙소 비용, 뭐 기름값, 참가비. 그냥 참가비 돼요? 그린피는 안 돼요. 참가비가 대회 하나당 11만 원. 대신 1부 투어는 그린피를 안 내요. 근데 2부 투어부터는 그린피 다 내요. 진짜? 에. 근데 2부 투어는 개인 캐디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하우스 캐디 쓰고. 하우스 캐디 뿜바이? 뿜바이죠. 캐디피가 뭐 15만에서부터 30만 원 하루에. 참가비 내는지 몰랐어. 1부 투어도 참가비가 있구나. 네, 2부 투어는 참가비도 내지만 그린피도 내요. 네, 다 내요. 너무 많이 받아. 2부 투어는 거의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안 돼요. 2부 투어는 돈 쓰는 거예요. 올해 제가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이부터에서 돈만 그냥 쓰고 다녔어요.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구린 데는 안 주고. 주는 데는 주고. 그거는 스폰서 입장에서 지원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아, 구린 대회 이런 게 아니라 그 대회 메인 스폰서가 선수들 캐디들의 식사를 이제 스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주네요. 숙소 들 거 아니에요? 그 지방 가면. 숙소. 예. 아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따로 써야 돼. 같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 따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20만 원이라 치고 5일 100만 원. 올 밥값 3만 원씩 잡으면은. 네, 밥값 50. 숙소비. 네, 3만 원씩. 방 두 개씩. 40만 원. 거의 5일이라고 해야죠. 50만 원. 네, 50만 200만 원. 그다음에 뭐 기름값 뭐 각종. 네, 뭐. 지출. 참가비 하면 200만 원 더 되네. 네, 한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몰랐네. 한 250이 나가네. 네. 그래 한 번에. 그러면은 상금을 무조건 1억 이상은 벌어야, 못 떼고 못 떼도 한 5천 이상 버는 거네. 빡세다. 그러면은 상금이 70위까지 나오잖아요. 한 대. 60등. 야? 제일 낮은 시합 상금이 200만 원. 그러면
마이너스죠. 1년 동안 100등 하면은 무조건 마이너스고요. 뭐 배우자 없고 자식들 없고 싱글이다 하면은 70등이면은 거의 또이또이. 가족이 있다 하면 이제 뭐 40등 30등 안에 들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70등 안에 들어야지 100등을 하면은 그냥 간신히 그냥 라면 먹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요. 1년 동안 제일 많이 번 게 9천만 원. 9천만 원. 예. 예, 2018년도. 아, 2018년. 예. 한 그때 70등 했어요. 70등. 아, 딱 그 정도. 예. 그 정도만 해도 일단 민폐는 아니다. 민폐는 아니다. 예. 저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아웃백도 가고 그때 당시에도 아빠가 모르는 연애도 하고. 엄마한테 밥도 사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 그죠, 그죠. 막 엄마 아빠 이제 밥도 사주고. 뭐 70등 이상은 계속 해야지. 왜냐면은 시드 유지하면은 이제 스폰서도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우승하면 더 좋은 거고. 아, 우승하면은 뭐 그거는 우승 한번 하면 한 2억 받잖아요. 뭐 그죠. 최고로 이제 많이 받는 게 3억. 3억. 최고 얼마예요? 우승 한 번. 피디님 제가 1억 이상 번 적이 없어서. 그 1억 미만은 10% 떼 가는데 억 단위가 될수록 많이 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상금으로도 1억 벌지 말라 그래요. 1억 뭐 천만 원 벌 건 벌지 말라 그랬어요. 예. 차라리 그냥 9,900만 원 버는 게 낫지 1억 천만 1억 2천만 원 벌지 말라 그랬어. 일부러 막 3퍼팅 하고 막. Swagger. 이게 지출이 많은 전혀 몰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골프를 못 치면요 피디님 그냥 백수보다 못해요. 그냥 돈을 그냥 쓰고만 다녀요. 이게 골프도 못 치잖아요. 이 멘탈이 돈 때문에 멘탈이 나가요. 내기하죠. 내기하죠. 뭐 타당은 잘 안 쳐요. 서로 의가 상하기 때문에 그 연습 라운딩 이제 시합하기 전날에 연습 라운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4명이서 치는데 이제 보통 2대2 팀전을 하죠. KDP 내기.